이 시를 낭송을 할 때는 그 시 속으로 들어가야 돼. 초혼을 한다. 그 시 속으로 들어가야 돼. 아, 어? 시 속으로 들어가야지 않고, 남이 따, 뭐 인터넷에서 뭐 또 짓거리니까 나도 따라서 뭐 뭐라고 해. 안 돼.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예, 나중에는 이제 초혼도 할 거예요. 근데 초혼을 상당히 슬픈 척 하면서 했는데 하나도 안 슬퍼. 그거 들어보면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 많아. 하나도 안 슬퍼. 초혼, 목소리만 컸지. 그건 아니잖아요. 과부가, 자기 남편이 떴어. 세상 갔어. 절대 가서는 안 될 사람이 갔어.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에 부르는 게, 예, 초혼이다, 이 말이에요. 혼을 다시 대, 돌아오게 부르는 장면이 얼마나 애절합니까? 근데 정말 애절하게 울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그 감정을 정말 응축하고 함축해서 응축시켜갖고 절제해갖고 토해내놔야 돼. 그래, 크게 하지 않아도 돼. 그때는. 그 부분은. 그 대신 몸을 좀 떨 필요는 있겠지, 약간. 왜 몸이 경직되니까 떨지요. 그런다고 뭐 이렇게 디스코 이렇게 떠는 것이 아니고 약간 떨 필요는 있어요. 감정의 격함은. 이제 그렇게 뭐요? 나 몰입해가지고 한 분씩 다 하면 되겠죠. 아니 나 이걸로 끝까지 약장사 하려고 갈라 그랬더니 알았어, 알았어. 여기 그거 저 녹음한 거 다 지워야 돼요, 우리가 이제. 자, 그러면은 괜히 얘기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자, 박은경 씨 나와서 꽃 한 번 하고. 이쪽에서는 정경채 시인이 나와서 푸르른 날 이따 한번 하시고, 앞줄에서 먼저, 예. 자. 그 다음에 돌아가, 여기. 여기는 꽃, 여기는 푸르른 날. 예. 앉았어. 반대로, 로테이션. 네? 앉았어. 예. 아니, 여기서는 둘이만은 이제 서서 나와서 하고, 나머지는 마이크 좋아하고 앉으세요.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박수! 이야, 잘했다. 이야. 자, 또 나오시고. 왜? 저걸 모든 보고 해. 보고지. 선생님 저 한번 해 보고 싶어. 가봐. 그럼 저 이거 푸르른 날. 아니요. 네. 꽃 하고 싶어. 아, 꽃? 아. 꽃 하고 싶은 거 해. 저. 예. 내려올래나 모르게 내려오라고. 보고 해도 돼. 예. 이거 없네. 길도 보고해요. 보고.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길,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네, 거기다 놔둬요. 거기 그 위에. 네? 거기 놓으세요. 네. 지금 방금 박은경 시인은 거의 완벽했어요. 단 불러준 것처럼, 이거보다 불러준 것처럼 이것만 더 간절하게 해줬으면 그게 상당히 갈망적으로 하는 거지. 불러준 것처럼을 짤막하게 받쳐주면은 아주 멋있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했거든요.